드디어 지금 JNT 익스프레스. 어, 예. 아, 이렇게 돈을 또 내는 걸 사진 찍는 거네. 자, 여기에서 직접 이렇게 또 물건을 일단은 뜯어서 돈을 냈기 때문에 물건을 뜯어서 물건이 제대로 왔나 지금 또 확인을 한번 하고 있어요. 돈 내기 전에는 확인을 못하게 해요. 그래서 일단 배달비는. 아, 저기 또 공사를 해서 시끄러울 것 같은데요. 예? 아, 지금 가드하우스가 무슨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아, 이제 물고기 니네들은, 개 니네들은 다 디저스. 됐죠? 어. 땡큐. 오케이, 맘. 땡큐, 맘. 땡큐. 땡큐. 하나 가자. 아하하하하. 이게 있는 걸 알았더라면 진작에 사서 복수의 시간이 빨랐을 텐데. 아니, 그러면 오늘 뭐 가야 돼? 잡으러? 오늘 복수하러 가? 어? 어? 오늘 바로 복수하러 가? 그러니까. 자, 통발. 어휴. 피시트랙. 줄이 없는 건가? 줄 있잖아. 너무 짧잖아. 그걸 좀 길게 해야지. 길게 할 거면은 매달아야지 우리가 추가적으로. 그럼 아빠 좀 보여줘봐. 어, 이렇게 어떻게 잡는 거야? 이야. 아니, 근데 이게 클립이 왜 안 돼? 클립이 안 돼? 아, 여기다. 아. 이렇게 완전히 잡아당겨야 되는구나. 아, 이제 다 죽었어 이제. 다 하나 이거는 피쉬하고 크랩이 이렇게 들어가면은 못 나오나? 못 나와. 아, 그러나? 근데 여기를 해치고 들어가나 이게? 어, 되나? 이게 들어갈까? 그렇지. 아, 그렇지. 못 나와 이제. 못 나오고 잡혀 있어요. 아, 드디어 지금 복수하러 가는 길입니다. 저 보이십니까 지금? 통발. 어? 이 통발 들고 복수하러 왔습니다. 복수하다. 아, 저쪽 가서 저쪽에다 집어넣으면 안 돼? 아, 물고기가 별로 없구나 그냥. 저쪽에다가 집어넣어야지. 저 건너가. 어. 오늘은 물이 되게 빠진 것 같아. 이제는 다들 돈에 눈이 뒤집혀서 이제 한 사람당 25페소씩 또 내래요. 이제 여기도 못 오겠구만. 그래도 뭐 25페소 내고 그래도 와야지 뭐. 자, 오늘은 물이 좀 났고, 그래도 뭐 25페소씩 내고, 뭐 우리끼리 이렇게 뭐 완전히 전세 낸 듯이 놀면 좋은 거지 뭐. 복수의 화신력. 아, 제가 그런 건 아니고요. 어떻게든 잡아보겠다는 이 윌리엄 하에. 근데 우리는 구독자님들이 알려주신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 보는 거야. 통발에 생선 내장에. 응. 머리에 이래도 못 잡으면 이가 그냥 우리 실력이 없는 거야. 어, 고요한 이 바다에 통발을 어디다 설치를 할까? 통발 여기에 개가 많은데 통발을 이쪽에다가 설치를 할까? 근데 개가 여기 들어가야지. 이런 데다가. 아, 통발은 물속에 집어넣는 거지? 그러면 통발을 이쪽에다가 넣어볼까? 여기 이런데? 어? 이런데? 거기? 어, 저기 저런데. 아니면 뭐 저런데다가. 응. 그래, 일단 저런데다 한번. 근데 개들이 저쪽에 있을려나 모르겠다. 아, 이건 개를 잡는 게보다 물고기를 잡아야지 오늘은. 잡다. 좀 하나부터 잡구나 얘기해. 딱 포인트가 보통 어쨌든 뭐 바닷가에다 던져는 두는데 일단 한번 일단 넣어봐. 일단 생선하고. 생선하고? 어. 자, 이제 통발에다가 이 사온 생선이랑 이거를 하나. 저게 이제 생선 내장이야. 부어버려 자기야. 그냥 비닐봉지채.
미끼가 많아야지 냄새가 많이 나지. 자, 하하하. 아유, 내장도 뭐 생, 쫙, 작은 생선이라 얼마 없나 보네. 아이, 이 정도면 돼. 그래? 응. 오케이. 그리고 돌멩이는 물에 집어넣을 때. 엄마. 응? 거나. 이거 거나, 묶은 이거. 묶어야지, 거나. 어, 성게 있어, 성게. 어디? 저기 성게 있어. 일단 거기다 넣어, 그럼 거기다 지금 거기다 놔. 어. 이제 끈으로 묶어야지. 오늘따라 이렇게 성게가 많냐? 어디? 지금 우리는 통발은 저쪽에다 던져놓고 여기에 지금 성게 놀러 왔는데 성게가 있어서 성게를 찾느라고. 또 옮겨? 그래서 이대로 놔두고. 옮기다 끝나갔다. 응? 옮기다 끝나갔어. 야, 나름 자기가 이것도 운치 있다. 이렇게 저 바위랑 자기 딱 이렇게 있으니까. 아빠 조용히 하래. 아니, 물고기가 이렇게 많은데 우리는 지금 못 잡고 뭐 하고 있는 거야? 저 찍어봐야겠다. 이게 다 물고기인데 지금. 응. 물고기를 잡으려면 시간을 잡으라고 그랬어. 그래, 우리가 너무 우리가 너무 조급해. 너무 지금 벌써 네 번째 옮긴 거 아니야. 처음부터 어? 이쪽에 남을 걸 그래서 우리 여기 물고기가 없을 줄 알았는데. 아니, 저기도 아까 물고기 많았다니까. 어, 이거 봐. 우리가 있어도 도망도 안 가. 니네는 사람 열받게 하는 거니 뭐니? 이거 사야겠다. 이렇게 그물망으로 이렇게 뜨는 거. 이제 자기야. 야. 이러다가 뭐 우리 뭐 수산시장 차리겄다. 수산시장 차리겄어. 아니, 여기 있어? 자기야, 이 주변에도 물고기들이 왔다 갔다 해. 하긴 해? 어. 근데 쟤네들이 이걸 안 먹, 이걸 싫어하나? 아니, 얘네 물고기 내 다리 앞에서 노는 건 뭐야? 열받, 약 올리는 거지 뭐야. 아, 절로 가. 전에 댓글에 생선 내장으로. 아빠, not there loud. 생선 내장 들어가 있잖아. 어, 어느 분이 생선 내장으로 하라고 그랬는데. 아빠, not there loud. 오케이. 지금 저쪽에서는 지금 물고기 몬다고. 어? 물고기 몬다고 지금 돌 던지고 있고. 거미가. 야, 근데 자기야. 어? 그림은 진짜 멋있게 나온다. 아, 그래? 어, 완전히 저거랑 자기 쪽은 까맣게. 나오고 하늘 저 태양하고 쫙 해가지고. 근데 바다에 너무 사람이 없으니까 무서워. 그치, 약간 좀 무서워. 응. 너무 사람이 없으니까. 무서워. 내가 여기 저기를 싹 걸어갈 테니까 이렇게 해서 나를 찍어줘. 아니, 우리가 봐라. 그리고 아니 그리고 BGM을 좀 멋있는 걸 하나 깔아줘. 자기가 편집할 때. 알았지? 배가 고파서 냉장고를 여니 텅빈 내 마음. 아, 쟤네가 자기보다 다 등치가 크니까.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모르니까 안 들어가는 거야. 다 밑에 쪽에만 모여 있어. 밑에 쪽에. 밑에 쪽으로 들어가. 꺼내는 것도 일이다, 이거. 털어야지. 어디로 털어? 터는 거 아니야? 그 손으로 다 이렇게 일일이 끄집어내야 되나? 그럼. 참 말은 잘해, 자기. 그니까 내가 여기 들어가서 한다고 했잖아. 야, 먹어라. 야, 다음에 이거 냄새 맡으면 다 모여들어, 알았지? 아, 이제 물고기들이 난리가 났다, 이제.
빨리 주고 빨리 주고 가자. 다 먹어 다 먹어 다 달려와서. 와, I'm a bit scared. 얘네들이 이 통발을 아나? They know it's a trap. I don't think so, 허나. Maybe they don't know. 저희는 낚시랑은 안 맞는 걸로. 그래도 한 번 더 해봐야지. 아, 근데 분명히 구독자분들 의견이 있을 거예요. 왜냐면은 구독자분들도 좀 많이 기대하고 계실 텐데, 아 이거 몇 시간을 넣어놔야 된다라고 의견이 분명히 있을 거야. 하늘은 끝내주고 우리는 또다시 물고기는 실패한 채로 철양한 저 뒷모습을 보십시오, 여러분. 통발 해녀된 것 같아. 아니 제주도에서 오셨어요? 오늘은 하나도 못 잡았다. 아 보세요, 진짜 멋있죠 하늘. 야 오늘은 또 그냥 못 잡았어도 이 하늘로 그냥 위로 좀 받고 또 집에 가서 삼겹살에 속상한 마음에 쇠주 한 잔.